이 정도 시간이면 이제 진짜 버그야. 내가 봤을 때이 정도 시간이면 진짜 버그야. 하이와요. 하이와요, 유양입니다. 오늘은 타르코프 매칭이 왜 이렇게 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칭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매칭 시간이 긴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타르코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칭 시간이 길면 사람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칭 시간이 긴 이유는 사람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왜 오히려 많으면 더 빨리 잡혀야 되는데 왜 이게 빨리 안 잡혀요? 라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타르코프 서버예요. 자, 이게 서울 서버고, 이게 북미 서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평일 저녁에, 이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 아저씨 5분 하면 이제 5명 오는 거고. 자, 6명 하면 6명 오는 거고. 약간 인력사무소처럼. 자, 3명 오세요 하면 3명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부릅니다. 왜냐? 이 서울 서버에서 만들 수 있는 방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30개다. 이러면 이 30개 방이 하나라도 깨져야지 새로운 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노래방처럼. 그래서 방을 만약에 막 이런 식으로 쪼갠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여기서 바글바글 할수록 들어가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북미는 서버가 이렇게 큽니다. 그만큼 인구수도 훨씬 많죠, 서울보다. 그래서 로딩 속도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매칭 시간이. 제가 지금 북미 서버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칭 시간을 줄일까? 당연히 사람이 없는 서버에 가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없는 서버가 어딜까? 당연히 그 나라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들어가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아시아는 저녁, 이건 디아블로 터지죠? 대결이 생기죠? 그리고 주말은 하루 종일 터지겠죠? 미어 터지겠죠? 인기도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가 빨리 안 잡힌다고 하는데 저번 시즌에는 3분 컷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님들이 안 하셨거든. 님들 탈콥 안 했잖아, 전 시즌에. 컨텐츠 없다고 안 했잖아요. 이번 시즌에 시작한 사람들 말고 이번 시즌에 복귀 유저들은 전 시즌에 안 했어. 왜냐면 컨텐츠가 없다고. 그리고 먹이업들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유저가 없었어. 그러니까 큐가 3분 컷이었어. 근데 이번 시즌에 먹이업들 하고 컨텐츠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님들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사람 인구수가 2배가 늘었어.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으로 치면 전 시즌에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딩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느려진 거예요. 이번 로딩 시간이 길어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겠어. 인구수가 확 늘었어. 유저 수자가 원래 한 동접자가 한 5만 명이었으면 이번 시즌은 10만 명, 15만 명 됐어. 이해했죠? 근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시아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아침 이렇게. 그리고 북미는 밤. 근데 한인타운이라 북적이기긴 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로딩 속도가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이게 평일 기준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아시아가 큐가 빨리 잡혀야 되는데 왜안 빨리 안 잡히냐? 주말이잖아. 디아블로도 이 시간이면 원래 터져서 못 들어와. 대결 막한 300명 있다고 2시간씩 걸렸어. 디아블로 한참 인기 많을 때. 그러니까 결론. 로딩 매칭 중이 왜 이렇게 길지? 대기열이 이겁니다. 차라리 여기다 대기열 숫자라도 보여주지. 대기열
150, 130. 디아블로 마냥. 아무튼 대결이라서 그래요.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빠이빠이.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